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패션 아이템들이 몇 개가 있어서 하울을 좀 찍어보려고요. 오늘 메이크업이 아주 마음에 들게 돼서 제가 며칠 전에 샵에서 메이크업 받았는데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짝 봤던 선생님의 스킬을 살짝 따라해봤어요. 속눈썹도 오늘 붙여봤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꽤잘 붙인 것 같지 않나요? 아무튼 오늘은 하울을 찍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혹시 잘안 보이긴 하지만 제 티셔츠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러브이즈트루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그런 귀여운 그래픽의 티셔츠예요. 그럼 이제부터 하울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아이템들은 제가 최근에 한남동에 디젤 플래그십 스토어가 생겼잖아요. 최근에 디젤 옷들이 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 제 스타일 옷들이 되게 많아서 처음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줄이 엄청 길어서 못 들어갔다가 뭔가 마음을 먹고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어서 두 번째로는 약간 마음을 먹고 방문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한 20분 웨이팅을 하고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몇 가지 아이템들을 샀답니다. 일단 요첫 번째로는 요 탑을 샀는데요. 이렇게 오프숄더에 요 끈으로 목 뒤에서 이렇게 묶어주는 디자인이에요. 어깨가 이렇게 드러나는 탑을 하나 사고 싶어서 둘러보는데 뭔가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걸 딱 입으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핏도 예쁘고 살짝 어깨가 드러나서 몸매도 되게 예뻐 보이고 약간 컬러도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약간 인디 핑크 컬러랑 이런 베이지 컬러랑 이런 오렌지색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이렇게 디젤 로고가 작게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스트링 끈으로 조여서 입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가격대가 좀 역시 있었지만 28만 원 정도였거든요. 정말 근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아끼는 옷이 될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프랑스랑 스페인으로 여행 가는데 그때도 가져가서 입을 거예요. 그리고 디젤에서 구매한 두 번째 아이템은 이런 데님도 샀어요. 디젤 진도 되게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데님을 한번 사보고 싶었거든요. 하니까 진 종류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 핏별로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었고 이거는 미들라이즈의 스키니 핏그 존에서 골랐고요. 엄청 빈티지한 색감의 원단이고 워싱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약간 핏도 그렇고 약간 Y2K 느낌이 나는 그런 데님입니다. 그런 디테일도 너무 예뻐요. 뒤에 라벨도 되게 빈티지하죠. 재질이 약간 이렇게 종이 같아요. 그리고 스키니한 핏인데도 막 불편하지 않았고 이게 25 사이즈인데 제일 작은 사이즈로 샀거든요. 전 여기 허리 부분이 조금 떠가지고 여쭤봤더니 수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촬영 때문에 입어야 됐어가지고 여쭤보니까 입고 나서도 수선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 매장에 가지고 오면. 그리고 원단이 되게 좋은 게 제가 차에서 바지 입고 커피를 마시다가 쏟았거든요. 이쪽에 완전히 흥건하게 쏟아져가지고 입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흘려버려가지고 되게 속상했는데 마른 채로 좀 일단 뒀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단 자체가 좀 톤도 빈티지한 톤이라서 그런지 이게 오염된다는 그런 티가 하나도 안 나서 그런 장점도 있는 건가 싶었어요. 이런 마음에 드는 데님도 샀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산게 있는데 바로 요 팬티. 요게 3개에 8만 원 정도더라고요. 근데 요게 제가 로웨스트도 많이 입다 보니까 요 밴드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예쁜 팬티를 제가 최근부터 좀 샀거든요. 이것도 요 밴드 부분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사봤는데 근데 제가 이 걸려있는 샘플 제품을 제대로 안 보고 요 밴드만 보고 산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팬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가운데 부분이 엄청 얇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되게 당황했거든요. 이게 어떤 팬티냐면 텅 팬티라고 해서 티 팬티처럼 이 가느다란 부분이 뒤로 오게 해서 입는 그런 팬티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티 팬티를 입어본 적도 없고 당연히 좁은 부분이 앞에 와야 하는 줄 알고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여기가 앞으로 오게 입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여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서 좀 잘못 샀다 이상함을 감지를 했는데 그 입는 방법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여기가 앞으로 오게 입는 거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주저앉아서 울면서 웃었어요, 집에서. 아무튼 이렇게 입었더니 한결 착용감이 훨씬 편안하고 저 이런 팬티는 처음 사보지만 뭔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밴드가 위로 나와서 스타일링 하는 그런 용도의 팬티로 되게 예쁘답니다. 그 다음은 리바이스에서 구매를 한 티셔츠. 일단 데님을 사고 싶어서
매장에 갔었는데 이 티셔츠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크롭 기장에 신축성 좋은, 그리고 요즘 제가 네이비 컬러에 진짜 빠졌거든요. 이 화이트 앤 네이비 이 컬러 배색도 너무 뭔가 클래식하면서도 좀 상큼하고 이 디자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베이직하면서도 좀 힙한 느낌? 그리고 이것도 뉴진스 분들이 리바이스 모델이잖아요. 착용 사진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연청 컬러 데님에 같이 입어주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리바이스에서 같이 산 데님은 요 연청 컬러 데님도 리바이스 매장에서 입어보고 같이 샀거든요. 처음에 제가 사고 싶었던 데님은 501 데님이었어요. 이거보다 좀 더 투박하고 조금 더 딱딱하고 좀 와일드한 느낌?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의 추천을 받아서 요걸 입어봤는데 요것도 약간 와이드한 핏이라서 핏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요 앞부분에 이렇게 끈으로 당겨서 허리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요 밴드 부분이 항상 좀 커서 여기가 뜰 때가 많거든요. 앞에서 끈으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게 뜨는 게 없이 이렇게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았고, 그 처음엔 직원분이 24 사이즈를 입는 게 맞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었는데 24 사이즈랑 25 사이즈를 둘 다 입어보니까 저는 약간 더 오버사이즈로 입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기장도 25 사이즈가 좀 더 발목 밑으로 더 예쁘게 내려와서 그래서 요 사이즈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구매한 아이템은 요 맨투맨. 이것도 제가 오프라인 매장 가가지고 구경하다가 이런 완전 빈티지하고 너무 예쁜 디자인의 맨투맨이 있어서 구매를 했답니다. 약간 아이보리 컬러에 약간 기모도 되게 빵빵하게 들어있어요. 되게 그래서 핏이 되게 예쁘고 이런 딥그린 컬러의 자수로 포인트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 자수의 느낌이 되게 빈티지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이즈는 S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아마 이게 남자 제품인가? 좀 S 사이즈인데도 되게 좀 꽤 커가지고 오버 사이즈 핏으로 맞을 것 같았어요. 뭐 지금은 이미 너무 더워져 버려가지고 못 입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가을에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제주도를 가서 그 빈티지 샵을 우연하게 들리게 됐는데 그때 구매했던 아이템들이에요. 그 에브리바디 빈티지라는 그 샵이 되게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는 샵의 주소는 여기 적어드릴게요. 일단 요 폴로 티셔츠. 약간 크롭 기장인 거를 보니까 요 남자 카라티를 약간 리폼을 한 것 같아요. 밑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일 예쁜 컬러를 찾아가지고 구매를 했답니다. 그린 컬러랑 네이비랑 화이트 컬러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뭔가 빈티지 제품이라 원단에서 사용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게 있긴 한데 가성비가 꽤 좋은 것 같아서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오버롤도 같이 샀습니다. 요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요 데님 오버롤이 되게 다양하게 많았어요. 디자인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저도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가지고 착용을 해보고 요걸 골랐습니다. 일단 앞에 이런 자수가 되게 예뻤고 이거는 가격이 얼마나 있을까 기억이 안 나네. 바지 부분에 핏이 조금 더 와이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또 일단 상태도 꽤 괜찮고 되게 마음에 드는 빈티지 쇼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쇼핑 아이템 요 저의 첫 샤넬입니다. 요거는 사실 런던에서 사와가지고 시기가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귀걸이를 샀어요.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제가 샤넬 패션 아이템을 한 번도 구매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런던에 갔을 때 귀걸이는 꼭 하나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그 런던에 그 명품 매장들이 모여있는 그런 거리에 샤넬 매장에 갔는데 귀걸이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되게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좀 심플하면서도 디테일이 좀 있는 디자인을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샤넬 로고에 안에 각기 다른 사이즈의 진주 같은 게 박혀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착용했을 때 엄청 튀지 않으면서도 약간 존재감이 있는 디자인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 아주 만족했던 쇼핑 아이템들 하울을 다 찍어봤습니다. 촬영 이렇게 하고 사실 일정이 있어서 엄청 급하게 찍느라고 약간 말을 와다다다다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여행 가기 전에 하울 영상 찍어두고 가고 싶어가지고 찍어본 거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